충성.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먼 길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후 방송이 12월 19일 오늘 송년회를 금요일 날 원래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두달 못했어요. 그래서 송년도 되고 했으니까 같이 송년 겸 원래 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좀 여론도 조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위기도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김한웅 우리 전우께서 인사 뭐 저는 제가 한번 일로 오세요. 인사만 네, 거기서 일로 오세요. 한테 이 전우 방송 대표 박우영 회장님이 뒤로 와야죠.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일 많이 하라고 주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우 방송을 위하여 화이팅!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셔갖고 또 이렇게 볼 일도 많은데 나와주신 우리 김한웅 우리 전우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한웅 전우님은 내일 모레 지금 출국하십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전우들이 저한테 질문이 오거든요. 근데 그 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해외가 지금 거기도 우리 국내 모양 복잡하게 전우들 간에 그게 그저 알력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해외에 그 정리하는 방법을 저는 그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중앙에 있을 적에 딱 보니까 맨날 와서 그 쌈박질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제가 어떤 시점이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걸 저는 보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앞으로 잘 깨끗이 부탁드립니다. 정리할게요. 깨끗이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은 우리 박수천 회장님이 회장이 되셔야 해결된 문제지. 회장 되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회장 되시고 나면 하실 일이 태산같이 지금 보관이 다 짜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입후보하고 나면은 공약으로 나오실 거예요. 입후보하기 전에는 공약 발표도 할 수가 없어요. 공약 발표하면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발표해봤자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지금 발표 후보 입후보하기 전에 자꾸 뭐 비책 이야기 아니야 하고 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후보가 등록이 되고 난 후에 공약을 발표할 수가 있어요. 등록도 되기 전에 자꾸 공약을 발표하라, 공약을 발표하라. 말도 안 되는 좀 떼거지 좀 쓰지 말. 나 전화해가지고 막, 왜그 말을, 그 공약을 발표 안 하느냐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제발 좀 참아주세요. 지금 입후보 할 우선은 때까지.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날짜가 잡혀야 됩니다. 예? 우선은 날짜가 잡혀야 돼. 예. 그래서 제일 이제 급한, 우리가 지금 제일 임시 급한 거는, 제가 저기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했지만은, 임시총회 일정을 빨리 잡아라. 맞아요. 임시총회 일정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진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안될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전우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거는 그럴 때 우리가 맨파워를 가시해가지고 말로 해가 안 들을 때는 주먹이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먹 나갈 준비하자 이 말씀입니다. 네. 자, 제 질문. 네, 말씀하세요. 단체 지금 내가 알고 한 4개 단체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박정희가 돈 가져가서 전두환, 박근혜 들어와서 전두환을 줬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머지 돈을 받으러 가면, 너 아버지가 돈 띠어먹었다 그러면 잘안 줘요. 그럼 아버지한테 받아,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당시 정부가 먹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도 돈을 줘야 되는데, 박정희가 가져갔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줄게. 성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이야기 별선을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 얘기 한 아니, 번도 그러니까.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저 귀한 손님 오신 것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지금 딴 이야기로 날리실 게 아니라, 여러분 궁금하신 거, 우리 박수천 회장님
저 질문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전에 잠깐 파트타임을 이용해서 내가 이 마크를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가져왔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아니 저한테 주세요. 야님한테 내가 달아드릴라 가져. 아이고. 일어나서 인사 한번 더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무슨 마크예요? 자, 우리, 자, 질문 받겠습니다. 무슨 배지예요, 저기? 예? 유공자, 유공자 배지. 유공자? 유공자 배지. 아, 그래? 예. 맞아요, 유공자. 해외에서 몇 년간 체류해야 이해 몇 달라는 거예요? 저는 30년 유공자 맞아요. 저거 유공자만 중심으로 팔 거 아니에요? 아까 임명장 드릴 때 부채든 당인데 깜빡해가지고 내가 지금 드린 거예요. 자, 질문 없습니까? 8월 1일 날 그 국회 의원 대강당에서 그 저 특별 강연회 겸 그 제 그 회장 후보 출마하겠다고 앞으로 하겠다고 그 선언식 했었잖아요. 네. 그때 한 80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 여담이 박수천이가 그거 해봐야 거기 정확히 510석입니다. 510석. 510석 자리에 3분의 1도 차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소문을 막 내고 가지 말아라. 막 이런 압력 아닌 압력도 하고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뭐 진짜 다른 사람들은 무슨 뭐 한 30, 40평 되는 데서 뭐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친목회 하는 친목회 정도로 했지만은 완전히 차별화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 그 육군 참모총장에 국방부 장관에 우리 월참 우리 전우주 백마 사단의 중대장 하신 김동신 장관이 와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고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 이철우 사령관이 와서 그분은 청룡부대의 소대장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저 격려사도 해주고 이러니까는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 되니까는 그 이후부터 이게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를 만나려고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만나려고. 왜? 뭐 때문에? 아, 콕 밖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 이게. 그 제 사무실에는 저는 우리 전우들 안 만납니다. 옛날 월참 중앙에 있던 그 맞은편 저 차집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내가 고생 박 위원장이 고생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 내가 후원을 좀 해주고 싶어서 그 왔다. 그 본인이 진심으로 일어났는지 누가 시켜서 왔는지 저는 그런 걸 이미 마음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싸들머지고 나한테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아, 본인들은 알 거예요, 이 방송 들으면.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1원도 안 받습니다. 당신이 진짜 나를 도와주고 싶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 전라남도다. 그 전라남도 가서 회원들한테 술을 사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 당신 능력해서 박수천이가 상품 가치는 되니까는 박수천이를 팔아서 나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단서가 있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단서냐. 진짜 전우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가? 쓰리 쿠션으로 내가 검증을 하겠다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제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진짜 열심히 아무개가 와서 진짜 박수처리를 진짜 회장해야 된다고 막 열심히 설명하더라.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앞으로 또 전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자리에 발탁을 했지만 그 자리는 절대 안 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오늘도 여기 오는데 아침에 또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뭐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 왜 꼭 만나고 싶다. 아이 난 만날 필요가 없다. 난 지금 나 오늘 일정이 바쁜데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우 이러는 게 있더라고 또 근데. 악선전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악선전이 뭐야, 돈. 박수철이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조직이 없다. 그러니까 조직이 없으니까 전국을 저 혼자 다닌다. 이렇게 여러 후보 캠프에서 이구동성으로 아주 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웃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제가 무슨 뭐 시체말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데리고 다니면 저는 저 혼자 다니잖아요. 제가 뭐 테러 당할 이유도 없고 어디 끌려다닐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전우 여러분들의 면면의 그 구석의 마음을 제가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차질 없이 아주 그 꼼꼼히 챙겨서 우리는 이제 월참 중앙회장은 미안하지만 우아무게 회장, 정진우 회장 이 두 사람으로 연습은 끝내야지 또 차기도 연습을 한다고 우리는 다 망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망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임시회장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세 분 간담회 쪽에 앞으로 선거할 때는 검증을 하자. 검증 철저히 하자. 권역별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그 검증을 하고 하루에 오전 11시 오후 5시 두 번 하면 3일 반이면 한다. 그러면 11시에 하면 한 2시간 하면 1시쯤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한 100명씩 서울이 25개 지구가 아닙니까? 그럼 지회장, 사무국장, 대의원 그럼 75명이에요. 간부 하면 100명 정도 오거든요. 그럼 오늘 밥값은 누가 낼까? 이러고 머리를 긁을 게 아니라 후보들이 낸 등록금에서 1인당 2만원씩 하면은 100명에 200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떤터치 내라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7번째 해야 1,400만원 간단히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해야지 뒷구녕으로 도둑질 선거하고 구미구미 이렇게 뭐 저 아르마리를 해서 선거 치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공개 행정, 공개 선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하면 여러분들도 전우들한테 학교 유튜브들 벗어나려고 시체말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은 이제는 우리 전우들이 이제 얼마나 그 치욕적이에요. 저는 그리고 일과가 있잖아요. 국회에 가가지고 제 사무실이 국회 앞이니까는 국회의원 여야 관계없이 만나는 게 제 일정입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만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선배님, 아니 거기 무슨 꿀단지가 있다고 맨날 전우전우 하면서 전우들끼리 쌈박질 해가지고 지금 재판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참 유급무원이다. 부끄럽다 진짜. 나도 전우 이론으로 부끄럽다. 그 대신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정상화가 되면은 아마 잘 될 거다. 내가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때에 진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날 도와달라. 제가 맞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듯이 아마 저 정상화가 되면은 잘 될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되시면은 예. 구수정이나 민변 얘들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대처를 좀 해주시오. 아니 그 문제도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억울해. 돈 문제 문제 아니오.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아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가만 보고 있냐고. 아니 그거를 지금 일일비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러고 또 하나. 예. 자개판 이거 쉽게 해요. 이거 우리 나이에 되고 우리들은 우리 세대는 카톡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렇죠. 그거 뭐 닉네임 달아라. 비밀번호 계정 뭐 녹음 해라. 못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뭐 왜 막아놨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아니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도 진짜 혁신은 왜 부태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니니까 혁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려면 열어놓고 해야지. 아, 왜 막아놓고 하냐고. 압니다. 예, 예. 여기서 누가 닉네임 달고 계정 만들고 녹음하고 할 사람. 쉽게 그것도 할 거야.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내가 관리해봐가지고 알아요. 내가 네? 공주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내가 관리했는데 해보니까 홈페이지 관리자가 오픈할 수도 있고 폐쇄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뭐라면 월참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새로운 회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 대신 그렇게 해달라. 그건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성질 내지 마시라고.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원래 심하게 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들어갈라 할 수가 없어. 살살 이야기하시라고. 원래 회장님 안되는 거 같아. 회장 만들어 드리고 안 오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장님 힘드니 있으면 다 All right.